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야 될 것 같은 이 3월 날씨에 지금 눈이 내리고 있어요. 너무 추워요. 그런데 저의 이 추운 몸을 뜨겁게 달궈줄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원도심에 일하고 있는 청년들인데요.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청년 활동 공간 조성 사업은 천안 원도심에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임대료, 리모델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로 가득 찬 새로워진 명동거리, 같이 떠나볼까요?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자연아 놀자. 자연 염색부터 원예 활동까지 자연을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식물을 네. 또 체험을 하게 되면서 네. 또 어떤 것을 느끼게 되고 또 배워가게 되는지. 네, 요즘은 친구들이 급하잖아요, 성격들이. 네. 네, 이거는 꽃도 펴야 되고 열매도 맺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인내도 배우고요. 정서적으로 좋고.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인더 갤러리. 신예 작가 등의 색다른 전시뿐만 아니라 공연이나 플리마켓도 진행하는 특별한 갤러리입니다. 지금은 전시들이 되어 있잖아요. 네. 어떤 작품들이 주로 전시가 되나요? 청년 작가나 신예 작가, 그리고 유명 작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제 전시를 할 수가 있고, 신예 작가들이나 청년 작가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등용문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옥상 달빛. 멋진 음악 공연과 더불어 콘서트나 전시회 등 여러 소규모 행사를 하는 카페입니다. 처음 볼 때는 또 카페였는데 또 여기 있는 공간 또 무대예요. 네. 또 어떻게 쓰이고 있는 공간인 거예요? 음악 공연도 하고 악기도 배울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대관을 해서 작은 공연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콘서트를 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은 까치목공소.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가구를 주문 제작하여 만드는 목공소인데요. 그럼 이 목공소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향후 발전 계획 있으세요? 못 쓰는 재료라든지 물품들을 재탄생시켜가지고 새롭게? 예, 새롭게 탄생시켜가지고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다시 만드는 거죠. 어쨌든 이런 모든 작업들은 제 그 까치목공소의 모토와 같은데요. 가치를 만드는 까치라고 해가지고 예. 제가 만드는 모든 물건들이 이제 그 사람에게 쓰임이 있고 용도가 있어가지고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물건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여기에 지금 명동거리 원도심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젊은이들이 그냥 장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쪽 원도심하고 명동거리를 좀 같이 발전시키고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원도심이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